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황용씨 주작 영상을 만든 이진우 유튜버 두 개 정도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 황용씨가 6년 동안 자동차 회사의 계약직으로 일했다고 했는데 그 회사에 확인전화를 해본 결과 거짓말이라고 방송을 내보낸 우리 이진우 유튜버, 또 그게 크게 기사화됐습니다. 기사 수십 개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용씨가 몸에 문신 때문에 반팔을 못 입고 정장을 억지로 입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장을 입었던 게 겨울입니다. 황용씨 뿐만 아니라 모든 경연자가 정장을 입었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거는요, 황용씨가 반팔 입고 찍은 영상이 많습니다. 방송 영상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주작했냐고 물어봤더니 이진호가 저를 사회비 교수라고 주작을 했습니다. 사회비 기자라고 주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직자로 이야기하면서 전업 유튜버라고 했습니다. 자, 저는 현재 권영찬닷컴의 대표고 두 개 회사의 총괄 마케팅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 증명서를 냈고요. 교수에 대한 거는 제가 10년 동안 견임 교수, 외래 교수, 그리고 정교수로 활동했다라는 재직 증명서를 내서 서대문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기자 역시 필명을 쓴다라는 것은 네이버 카카오 규정에 의해서 맞는 거고, 저는 사이비 기자가 아닌 정식 개건 기자였다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자, 현재 저는 이진우 유튜버를 서대문 경찰서에 고소를 했고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근데 이게 빨리 안 넘어가네요. 분명히 4월 말에는 결론을 낸다고 했는데 벌써 5월달이 됐습니다. 자, 그거는 결과를 기대해보고요. 이진호 유튜버, 저에 앞서서 또 몇 분이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 오늘 서부지검으로부터 이진호 유튜버가 벌금 약식 300만원에 기소가 됐다고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벌금 떨어진 걸 보여달라고 했는데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는 제가 공개하지 않고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대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그리고 서부지검에서 명예훼손으로 약식 기소 300만원을 받은 이진우 유튜버, 전과자 됐네요. 자, 그런데 이건 약식 기소기 때문에 이진우 유튜버가 받아들이면 바로 벌금 300만원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진우 유튜버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은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재판하면 또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우리 검찰에서 약식 기소 300만원이 떨어졌다는 거는 재판을 가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물론 0.1% 뒤집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진우 유튜버,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그 인터뷰 내용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진우 유튜버가 벌금 300만원 재판에서도 확정 판결이 된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 이진우 유튜버가 황용씨가 약식 기소로 50만원을 벌금을 받았는데 전과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6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과자인 이진호 유튜버. 어떻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진호 유튜버가 전과 이범인 박벌금 씨의 영상을 또 그대로 베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 유튜버, 내 것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황용님 영상, 주작 영상을 2개에서 3개 정도 만든 우리 이진호 유튜버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우 유튜버가 똑같은 영상을 베끼고 영상을 제보받은 사람은 박벌금씨입니다. KBS 대학 개그제 동상은 자 임태형, 박수홍, 김국진, 금경환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김국진, 금경환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김국진, 금경환. 김국진, 금경환이에요. 세 팀인데 당시 동상 수상자는 박경득, 임태영, 박수홍, 김국진, 금경환 등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박벌금 씨는 저한테 고소당한 내용 말고 또 명예훼손으로 또 재판 진행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그 내용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권영찬 교수에 대한 악성 유튜버 박벌금 씨 징역 6월에 집유 2년 선고받아 개그맨 출신 한국연예인 자살예방협회 상담소장인 권영찬 교수는 권 교수에 대한 욕설과 허위사실 유포방송을 통해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7월 두 차례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된 유튜버 박벌금 씨가 1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형사 16단독부 주재로 열린 한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유사 혐의
명예훼손이 인정돼 실형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에 제가 제보를 받았고요. 인천지방법원에 직접 취재를 갔고 제가 이러한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하니까 재판부에서 사건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사건 번호를 아시는 분은요. 대법원 사건 검색에서 이 사건을 다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권영찬 측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유튜버가 지난달 9일 인천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 측으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명, 예, 훼, 손 등의 혐의로 1년 2개월의 실형을 구형받은 상태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권영찬은 이번 형을 받은 유튜버 박벌금 씨로부터 그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들었고, 최근 권영찬이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고발건을 고소권이라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했습니다. 이 외에 우리 이진호 씨가 올린 영상 대부분이 그리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진호 유튜버, 저보고 교수 사칭했다고 했죠? 당신 큰일 났습니다. 조만간에 고소 들어갑니다. 그럼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그 내용은 제가 일일이 보여드리진 못하지만서도 제가 확정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요, 대법원에 들어가면은 이분의 사건 번호를 검색하면요, 모든 사건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서비스했는데요. 지난 11월 28일 피고인 이 박벌금 씨는 판결문 등본 확정 증명서 형사보상 청구 안내문 발송이 되었습니다. 즉, 대법원에서 2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진호 유튜버가 제보를 받은 그 박벌금 씨, 그리고 이진호 유튜버가 그대로 베꼈습니다. 심지어는 금병환을 금경환이라고 여러분들 자막까지 그대로 베꼈습니다. KBS 대학 개그제 동상은 자 임태형 박수홍 김국진 금경환이에요. 동상 명단을 입수를 해봤는데요. 당시 동상 수상자는 박경득, 임태영, 박수홍, 김국진, 금경환 등이었습니다. 김국진, 금경환 등이었습니다. 김국진 금경환이에요. 그런데 이 제보한 유튜버가 사실은 권영찬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슈퍼챗을 받기 위해서 재험담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사실은 한 번의 상징성 벌금 300만 원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물론 수원지방검찰청이 했습니다. 대신 저는 80건이 넘는 건을 차근차근 계속해서 할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집행유예 안 무서워합니다. 돈을 내는 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이진호 씨, 이제 당신이 내 주작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한지 아십니까? 자, 잠시 후나 내일에 우리 박지성 선수 마케팅 관련해서 그거는 이미 소속사와 2021년 7월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박벌금 씨가 벌금 받은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만들어서 또 최근에 인터뷰에서 주작을 해요. 저는 2010년과 11년 외에는 박지성 선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뀌어서 저 권영찬 씨가 할수 없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바로 주작 영상입니다. 다시 한번 특종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몰랐는데요. 2022년 11월 28일 우리 박벌금 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 1범, 그리고 또 재건으로 또 벌금을 받은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전과 2범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판 말고도 무수히 많은 재판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7월 달에 다시 한번 수많은 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 씨, 이제 좀 살이 떨리지 않아요? 당신이 주작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손잡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명예훼손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또제 권영찬을 명예훼손해서 벌금 300만 원. 그 안에 당신이 올린 영상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빨리 반성하고 저한테 사과하고 그리고 황영웅 씨 주작 영상 내리면은 제가 고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진호 씨 빨리 내리시기 바랍니다.